난 12시 아까 이 주변 마을 한번 산책했고요. 짐에 운동화 놨습니다. 이 호텔 다 좋은데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누가 운동해?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전 하겠습니다. 옥상에 수영장 관리하는 저 친구하고 친해졌는데 장이라고 해요. 뭐 물어볼 게 있어요. 호이안 넘어갈 때 택시나 그랩 말고 대중교통, 그러니까 버스 탈수 있는지 승강장 물어보려고요. 올라보세요. I have question. Very important question. Hey, 장.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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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 don't need. Come here. No, no, no. I don't need. You see? You see? Yeah. 나는 내일 호이안으로 간다. 택시 아니고 그랩 아니고 오토바이 아니고 không phải taxi, không phải grab, không phải xe ôm. 버스로 갈 수 있나요? Tôi có thể đi bằng xe buýt. Yeah. Yeah. Okay. Where? Bus station. Here we here. Bus station. Where? 버스는 몇 분마다 오나요? 좋은 거 알아냈어. 옥상에 왔습니다. 루프탑 수영장 옥상에 왔는데 밤인데 야경 들어온 게 아니고요. 오늘이 이제 다낭의 마지막 밤입니다. 혼자 혼술 하려고요. 술 먹방 성원이 검사를 좋아하시던데. 자, 분위기가 이렇습니다. 이쁘죠? 저는 죽이죠.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. 저기 술을 일단 세팅을 해놨는데 컵을 안 갖고 왔어요. 요 안에 원래 여기 바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내부 수리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바에 가서 제가 컵 하나를 그냥 임시로 빌려오겠습니다. 아이씨, 뭐야. 안 열려. 아이씨. 열리나? 위로 가야 되나? 잠궈놨나? 씨, 잠궈놨네. 잠궈놨어요. 아이씨, 그럼 어떡하지? 됐어. 병으로 마시자. 병으로. 이제 호이안 언제 또 오지? 언제 또 올까? 올 일이 있겠죠. 베트남은 여기 다낭 다시 오고 다시 또 오고 싶어요. 멋져요 이게. 오, 좋습니다. 꼭 오세요.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경을 한번 보시오. 밤거리의 모습입니다. 밤바다 보이시죠? 죽이죠?
보이기도 합니다. 멋지죠. 저기 드론 날라간다. 어? 저 뭐야? 드론 날라가고 있어요. 하늘에 UFO, UFO. 대박, 이게 뭐야? 뭐 다냐? 네. 분위기 죽이지 않습니까? 하늘 보았어. 이제 해가 집니다, 해가 져. 와,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, 진짜. 운치 있죠? 꼭 놀러 오세요. 이 호텔 말고 다른 호텔 가도 돼요. 근데 이 호텔이 가성비가 좀 좋아. 뭐 아쉬운 점도 있고 한데 욕실에 욕조가 없어서 제가 그 좀 불만인데 괜찮아. 보이시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술 먹방 시작합니다. 누가 들어가러 오셨네. 수영하러 오셨습니다. 어제 먹다 남은 술 넨모이라고 하는 건데 베트남 전통술이랍니다. 제일 잘 맞아요.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 빨간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. 도수는 30도. 샘플이죠. 컵이 없어서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깨끗해요. 그런데 미쳤죠. 안 해, 안 해, 안 해. 나, 그 정도는 아니야, 내가. 놀랬지. 제가 그냥 먹을게요, 그냥. 이게, 야, 신기하다, 이거. 이 향이네. 옥수수 수염차 향이네. 맛있어. 안 좋은 거야. 머리 아프거나 숙취 없냐고요? 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나 뭐 와인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먹으면 머리가 아픈데 술이나 이런 건 머리 안 아파요. 그리고 숙취는 원래 없어요. Thank you, mom. 지난번처럼 저기 숙소 옆에 그 길거리 음식 사왔는데요. 맛있어서 다시 한번 샀어요. 요거 다 해서 우리 돈으로 한 1,700원? 그러니까 요 소세지가 좀 비싸요.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이게 식사가 돼요. 저번에 다섯 개 샀는데 양이 많았어. 세 개만 샀어요. 이거 양 꽤 많습니다. 생각보다 커요. 그리고 이 집에 마른 오징어 팔더라고요.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. 마른 오징어 크기는 한 이게 몸통만 다리는 짧고 몸통만 손바닥 정도 길이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길인데 안 샀어. 왜 안 샀냐? 너무 싸. 이 노점 가게가 어디 있냐면요, 스테이크 파파스테이크라고 하는 집 앞에서 장사를 하거든요. 그런데 파파스테이크에 스테이크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7,000원? 그람수 많은 거, 그람수 적은 거 6,000원 정도인데 이거 뭐 오징어가 8,500원? 우리 돈으로? 아, 어머가 내가 그랬지. 그 조리하는 분한테, 사장한테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. 저 집에 파파스 스테이크보다 이거 어떻게 더 비싸냐. 그러니까 그냥 그렇대. 어쩔 수 없대. 이거 바닷가인데 왜 오징어 마른 오징어예요? 더 비싸요 솔직히.